여러분, 오늘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견성도 있고 반본도 있고 대각도 하고 뭐 신인 합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영체님 본성의 작용이 펼쳐진 이 시대에 헤라 엄마가 완성한 영체 이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이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성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물론 체험으로 우리가 마음이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게 깊이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양상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견성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종의 체험이었고, 지금 우리 아기들은 다 견성 상태일 걸? 사람에 따라서 그게 체험을 잠시 한 거는 견성 체험,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줄게, 와 이렇게 알려준 거야 본래가. 그래서 견성은 만물이 나로 보여. 근데 그게 참 에고의 눈으로 보면, 분별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요, 이렇게 육체가 떨어져 있고. 근데 마음의 눈에서는 하나거든. 그러니까 의식의 눈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 내 마음 존재를 또 하나로 보이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몸이 잘 닦여, 몸과 마음이.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죽으면 이제 의식이 더 맑아지면서 의식 확장이 일어나면 늘 그 상태에서 살아요. 이렇게 늘 다 마무리 당연히 나지. 다 나로 보여. 꽃도 나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강의하거나 할 때 두렵잖아. 왜? 분리되는 식 때문에 그래.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근데 다 내가 나인 상태에서 강의하면 헤라만 아무리 청중이 많아도 안 떨어. 왜? 다 나니까. 그게 다 나로 보이는 상태에서 어디, 그리고 남의 집에 가도 여기가 내 집 같아. 편안해. 근데 그런 분리된 의식으로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상태가, 체험하는 상태가 견성이란 거예요. 마음을 이 몸뚱아리에 갇혀갖고, 의식이, 본래인 의식이 참나가 신성이 몸뚱아리에 갇혀서 에고의 눈, 짐승성의 수치 때문에 분별하면서, 짐승성의 수치는 분별하는 거거든. 너와 나는 다르다고. 오직 보이는 것만, 의식은 안 보이잖아, 마음은.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보이는 요 물질만 인정해서 다 분리되는 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다 내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맑아져, 의식이. 그 에너지, 짐승성의 수치, 즉 죽음의 공포죠. 짐승성의 수치가 강한 아기들은 죽음의 공포를 인정을 안 해. 약자죠. 두려워하는 나는 약자잖아. 그러니까 걔를, 약자가 올라오면 내가 아니라고 다 버리고 수치죠. 그래서 강자 되려고 경쟁심으로 사는 게 짐승성 수치거든. 근데 이제 짐승성 수치, 경쟁심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절에 들어가는 스님들이나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내려놓는다는 게 그 집착을 이제 내려놓는 거지.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걸 딱 내려놓고 나면 그런 약자가 올라와도 좀 허용하게 돼 있어. 약자를 막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는 절대 내가 요번에 이사로 승진해야지 막 이러고 1등 해야지 이랬는데, 좀 이렇게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나면 의식이 맑아지지. 그 죽음, 약자를 인정하면 그 죽음의 공포 에너지 인정한 만큼 몸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네, 그 에너지 흐름이 나가고, 또는 절에서는 절수행 같은 걸 하고, 그치? 일반 수행단체에서도 국기훈련이나 고행을 하잖아. 우리도 연단도 하고 요새는 절수행도 하고 막 이렇게 몸을 쓰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이 맑아지면 그 짐승성 수치가 많이 죽어서 그게 어느 순간 내려가면 맑게 보이는 거야. 진실한 세상을 보게 돼, 마음의 세상. 그때 처음 경험하는 게 견성이에요. 모든 게 나구나, 마음의 눈으로. 처음 이제 요만큼 빛이 들어오는 단계죠. 저 같은 경우는 헤라님한테 세션을 받고 나서 한 1초 정도 그 느낌 있다가 다시 분별이 이제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니까 견성 상태에 계속 있지는 못하고, 그냥 내 소유 물건들은 소중하게 여겨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물론 소중하긴 돼야지만 나다란 느낌은 확실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견성 상태에만 계속 있어도 대단한 느낌이 아닐까. 아직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아기가 그 상태를 체험 안 해보니까 대단할 거라고. 에고들은 깨달음이 대단할 거라고 망상을 떨고, 대단하지. 하지만 막상 그 상태에 가면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그래서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어떤 사이비라고 하죠, 속칭. 도가 안 돼서 에고가 강화돼서 집착으로 지배하고 쓰는 사람과 진짜 도가 된 사람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자기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자기의 경지가 엄청 높게 느껴지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이러면 분명히 도가 안 된 사람이고, 도가 깊게 될수록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예전에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살았지? 너무나 자신이 평범하고 아기같이 느껴지고 그냥 편안하고 엄마 품에 있는 아기 상태니까. 그렇지? 단 이제 이거는 각성이 오죠. 아, 옛날에 괴로웠구나. 하지만 그것도 잊어버려 나중에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이걸 뭐 잘났다 말다 하는, 여러분이 그렇잖아. 똥 누고 나와서 나 똥 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밥 먹고 나서 나 입으로 밥 숟가락 들어간다 안 하잖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야, 본래의 상태가. 근데 그걸 다 망각했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 우쭐거릴 때 그 사람은 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절에 들어갔을 때 저도 그때는 그 의식 상태에서는 많은 걸 포기했고, 또 실제로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인연을 끊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절로 간 거죠. 버스 타고 내려가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실제로 마음이 경쟁심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편했지. 편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서 막 잘난 척하고 막 대들어도 그다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어차피 저는 삶에 대해서 반쯤 포기한 상태니까. 근데 이제 영체마을 와서 잠재의식이 열리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짐승성이 그대로 올라와서 작은 하나하나에도 계속 경쟁심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마치 중고등학교 때 그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더 세게, 더 선명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뭔가 물론 이제 그걸 해석은 하죠. 아, 더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당장 올라온 그 순간에는 내가 도대체 수행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이제 막 쳐 올라오니까 또 가해자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올라오는 짐승성의 수치의 기반이 그걸 알아야 돼. 죽음의 공포예요. 에고는 어떨 때 죽냐면 인정 못 받을 때, 자기 존재감을 사랑 못 받을 때 죽거든. 그래서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자체가 에고야. 근데 그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난관이야. 거기를 안 들어가고 자꾸 그렇게 집착으로 올라온 거야.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요새 우리 아기들이, 마스터 아가들이 하는 게 절수행이에요. 삼천배. 그걸 하면 그 죽음의 공포 에너지가 뭐 엄청 괴롭지. 하다 보면 한동안 괴로울 때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야. 지옥문이에요. 일반인 아기들이 죽음의 공포를 절대 느낄 수 없는 이유가 그 지옥의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 지옥의 문은 어떨 때 열리느냐. 마라톤. 이렇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래. 108배에서는 지옥의 문이 안 열려. 스포츠죠. 그렇죠. 3,000배 막 그거를, 그것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매일 해. 이러면 지옥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어. 근데 열리기 전에 포기하는 거지.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기 전에 에고는 절대 죽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힘들다 그러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다리가 무릎이 아프다 뭐 이러면서 그 에너지를 빠지기도 전에 병원 가고 하면서 못 참아내는 거야. 그거를 통과하면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고, 그 에너지가 해소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그 경쟁심이랄까, 갖고 싶고 뺏고 싶은 에너지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0배 요새 우리 이제 한 달 코스 달리면서 좀 희망적인 게, 저는 이제 절에 가기 전에도 3,000배 많이 했던 그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절에 가서는 당연히 많이 했고, 심지어 영체의 마음을 와서 또 많이 하게 됐는데, 차이점이 그전에는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던, 혹은 이제 절에 가기 전에는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또 목적의식으로 집착을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했는데, 영체의 마을에 와서는 잠재의식이 이제 열리니까 낮 시간에 일상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빨리 3,000배, 저녁 시간이 와서 3,000배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실제로 올라와요. 그렇게 제가 3,000배 하고 싶었던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시작을 하면 왜 시작했을까? 바로 한두 시간만 지나도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올라오지만 최소한 시작 전에는 빨리 뭔가 이 3,000배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영체마을 식구들은 잠재의식이 열려서 좀 3,000배를 이렇게 진입하는 게 심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직 안 열린 사람들은 이제 저 집단은 왜 저럴까? 뭐 절의 문화를 패러디하나? 예전 이렇게 오해를 또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절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 옛날에 고행도 시켰잖아. 산에, 야간산행 같은 거. 위험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심하게 나갈 때는 사람의 의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어지럽고, 수치가 나갈 때 어지럽고, 두려움 올라올 때 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험하니까 가장 안 위험하게 극도로 에너지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절수행이라 시킨 거지. 예전에 뭐 연단도, 뭐 똑같아. 연단을 다리 부러지게 하는 거나 절수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절수행 할 때
여기 CCM 송가수들 자기 자유야. 그림도 앞에 갖다 놓고 원하는 좋아하는 그림도 놓고 힘 받으라고. 영채님 사랑 받으라고.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자발성이 되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애고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여서 해야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아기들한테 절수행을 하라고 하고 싶었어. 그 에너지를 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진담이에요. 그 에너지를 불을 밝히면 서울시내 1년치다 2년치다 얘기하는 그게 진짜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걸 빼내는 방법으로 이걸 시켜도 애고가 그렇게 일반인처럼 저항을 하면서 너무 힘든데 이걸 왜 시켜 이런 말 이러면 그 저항하는 에너지가 몸을 쳐요. 다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 고장 내켜. 그러면 안 되거든. 이제 많이 열려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고 몸도 하고 나면 힘들지만 가뿐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열어주는 효과와 무의식을 열고 그 밑에 있던 에너지를 올려서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밑에 게 또 열리고 무의식의 차원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3,000배, 그제 3,000배 하고 나서 낮 시간에 제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제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두려움이 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두려움 그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진입이.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그 무의식의 진입 단계가 견성도 단계가 여러 개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다 견성 상태로 살지만 그것도 또 더 깊은 단계가 있는데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갔느냐가 그 사람의 그 도우력이고 죽음의 공포가 그냥 바로 올라와 주면 좋은데 죽음의 공포 문을 하나 열기까지 엄청 괴로움이 올라와. 그 괴로운 에너지를 다 뽑아내. 절을 하든 연단을 하든 뭐 고행을 하든 산행을 하든. 그러고 나면 또 그 밑에 두려움 에너지가 올라오면 또 그걸 다 빼내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이 또 열려. 그때 또 괴로움을 겪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열리는 거라 수행 자체가 이 마음 공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건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빠진 만큼 알아. 견성도 그렇게 맑아져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입으로 이러이러한 걸 설명을 해서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게 죽어야 되거든 아는 놈이.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알고 알았을 때 마음으로 아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건 되게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만심이 생기고 난 이렇게 수행했다는 애고가 생겨요. 근데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건 그 애고가 박살이 나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 우쭐거리거나 나 대단하다 나 뭐 알았다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존재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마치 1 더하기 1은 2를 알았던 초등학생이 나 대단해 이러지만 대학생은 나 1 더하기 1 아니까 대단하다 뭐 이러지 않잖아. 정신병원 가죠. 그러면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아는 놈이 죽어가는 과정인데 죽어갈 때 그 애고가 죽어갈 때 공포를 속으로 진입을 시킬 때 이제 몸이 맑아지면서 오는 체험 중에 맨 첫 번째가 견성 체험이고 체험의 깊이가 다르고 몸을 계속 써서 맑아지면 우리 아기도 1초 정도 했던 건 그때 잠시 헤라 엄마 그 에너지를 먹어주니까 잠시 맑아졌던 거 헤라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랬다 밑에 있는 에너지가 또 올라오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계속 3,000배로 맑히고 헤라 엄마가 이제 강의하는 거 듣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깊은 견성도 하게 되고 견성 상태에서 늘 살게 되면 그때는 이거 황홀한데 이거 대단한 상태다 이러지 않아요. 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수행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질 텐데 헤라 엄마 가르쳐 주신 대로 두려움이 이제 그래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돼서 느끼고 나면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아,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한 시간 정도를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갖고 실제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나라고 인지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몸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갔을 뿐인 것 같고 마음에서 그 두려워하는 아이가 납니다. 그게 뭐지? 자기 의심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도 3,000배 하고 에너지 빼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머리를 굴리는 걸 멈춰야 돼요. 알 수가 없어. 절대 머리로 알 수 없는 걸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그 놈을 죽여라 그러잖아. 머리 굴리는 놈을. 머리 굴려서는 그게 안다는 놈도 모른다는 놈도 사실은 같은 거야. 그게 뭐지 하는 놈이나 나는 알아 하는 놈이나 같은 놈이야. 그게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에너지가 막고 있어서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에 죽음의 공포가 나가면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고민할 게 없고, 또 여기서 내가 두려움이 납니다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는 것에 실체가 없어요. 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뿐이야. 근데 사실은 그 나라는 느낌을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이 나라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나라고 붙잡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통은 이렇게 느껴요.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버리고 이걸 수치 주는 나를 나라고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0명 중에 한 99명은 그렇게 하고 있고, 간혹 이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두려움이 나라고 인식하고 수치는 내가 아니라고 버리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납니다, 수치는 납니다 할 때 이게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합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깨져서 죽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지. 1 더하기 1은 2인데 산수로 보면, 에고로 보면 마음의 세상에는 그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하나가 남았는데 각자 하나야. 근데 딱 중첩이 되면서 파동이 깨지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본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먼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거든. 공부하면서 인식했는데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 왜? 실체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100이라는 사이즈면 100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몇 년 나라는 화두를 붙들고 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 에고를 느끼면서 몸에 그 경혈을 뚫고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나가 줄어들어 있더라고. 그게 없는 거구나. 에너지체로 그냥 나라는 허상을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체에 들어가서 느껴보니까 이게 두려움 아니면 수치여. 근데 내가 수치를 붙잡고 있을 때 이게 나라고 느낄 땐 두려움을 버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 두려움이 나라고 인식할 땐 수치를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치가 올라오면 재빨리 두려움이 나라고 인식하면서 수치를 버리고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 저 수치가 올라올 때는 수치를 버리면서 두려움이 나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내가 그걸 피하고 있더라고. 두려움이 돼서 수치를 피하고 수치가. 근데 더 보니까 어느 날 하나가 합쳐졌는데 이게 깨지면서 두려움 수치가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잖아. 두려움 벌벌 떠는 나를 수치 주고 있는 놈. 그 수치를 또 두렵다고 버리고 있는 놈. 하나인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엄청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깜빡이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막 이걸 피해가는 거야. 계속 서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피하는 거야. 하나인데. 근데 이게 우연찮게 빵 맞아 떨어지면은 죽는 거야. 제로가 되더라고.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지. 그때부터 내가 내가 두려움에 가 있을 때는 수치를 인정하면서 나라고 해서 깨고, 그다음에 그 수치에 있을 때 반대일 땐 그렇게 깨버렸어. 그래서 두려움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납니다 할 때 그 나는 수치를 얘기해요. 그 수치가 버리고 있어 두려움을, 내가 아니라고. 근데 수치와 두려움이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라는 느낌을 잡을 때까지 몸에 너무 에너지가 꽉 차면 나라는 느낌을 알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거를 태어날 때 이게 조상마음인지 그냥 느꼈거든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뭘까 하고 이렇게 느껴보니까 뭐 에너지체로 내가 느껴지는데, 그 마음 에너지체가 나라고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치? 그 나를 그런 식으로 술래잡게 하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버리고 다닌다는 걸 알았어. 합쳐지면 나라고 인정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을 시키다 보면 이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돼. 나라는 거에 실체가 있지 않거든. 봐봐, 마음 입장에서 슬플 때 나는 슬픈 나야. 손이강이랑 몸뚱이를 생각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고착화돼 있지, 이 몸뚱이. 그렇지만 마음의 존재에서는 슬플 때는 슬픔이 나고 기쁠 때는 기쁨이 나고, 그치? 그렇지만 슬픔과 기쁨은 고착화돼 있지 않지. 어떨 땐 슬펐다, 어떨 땐 기뻤다 하니까 나라는 실체는 없는 거야, 사실은. 마음도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생성 소멸을 반복하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 붙잡고 있는 에고가 있는 거야. 슬펐던 과거 경험 정보, 슬픔을 붙잡고 이게 나라고.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 두려움과 수치가. 슬픔을 그냥 인정해주지 않고 두렵다고 버리거나 아니면 수치스럽다 공격하면서 두려움과 수치가 이거를 양 사이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딱 올라올 때 두려움 수치가 같이 떠버리는 거야. 이때 두려움이 나라고 수치가 나라고 인정해버리고 이게 내려가면 이 마음은 아무 그냥 구름처럼 슉 사라지는 거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야. 이 두려움 수치 에고가 문제인 거야. 분별하면서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 주는 에고가. 그래서 걔를 두려움 수치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인식하려고 자꾸 수치가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절을 일단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에너지가 많이 빠져야. 절을 많이 해야 그거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드러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교체되는 거를 느낄 수,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지금은 좀 둔해가지고 그저 어려울 것 같고. 머리로는 절대 안 되고 몸이 그냥 그거를 뭐 느껴야지 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에너지만. 그래서 한때 에너지가 나는 많이 찼을 때는 막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막 걷기. 그런 거 막 고행도 하고 막 그 이제 많이 했어. 그리고 막 그 두려움 인식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주로 극한을 뚫어야 되잖아. 근데 내 일 자체가 극한이잖아. 마음 세션하고 살인적인 일정을 잡으면서 극한을 뚫는 거야. 내 마음을 계속 보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한테 극한의 두려움과 수치 같은 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막 그 에너지에 공명하면서 엄청 그 극기 훈련을 나는 일로 많이 한 거지. 어떤 부분은. 그래서 많이 그 에너지가 나가고 나면서 점점 이제 더 보이고. 그리고 또 나는 스승과 제자 역할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 그 영채님의 인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영채님이 인도한 거지. 그치? 에너지 나가면 영채님이 알려주더라고. 그럼 그걸 또 가르쳐주고 내가 또 배우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버리고 이렇게 해온 과정이지. 그러면 이미 반본이라는 개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겠네요. 반본이라는 것도 원래 표현상으로는 반 이렇게 본성짜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뭐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아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좀 깊은 견성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이제 헬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짐승성의 수치가 자기라는 걸 인정하고 그게 두려워서 짐승성 수치가 약자인데 짐승성 수치가 뭐냐면 이 육체 물질만 보고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늘 나는 고착화되어 있는 존재, 나란 존재는 너무나 있는 존재같이 느껴지고 나를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게 깨지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그게 깨지면 반드시 깨달아. 예. 몸의 에너지만 해봐. 반드시 깨닫게 돼 있고 그거는 시간이 예전에는 내가 그래서 반드시 깨닫는다는 말을 너희들한테 못 해줬어. 우리 아기들한테. 맞아요. 근기에 따라 다 다르다고 그러고 왜냐면 그 짐승성 수치를 내가 때려잡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도망을 가고 그거를 인정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거를 뭐 어떻게 내가 설명하는 것도 내가 부족했어. 근데 영채님이 오고 내가 좀 지혜로워지니까 설명도 하고 내가 이제 힘도 생겨서 그걸 분리시킬 그것도 있고 분리시킬 힘이 생겼어도 너무 센 아기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 자기 짐승성 수치 무섭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그게 분리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짐승성의 수치에 딱 분리되면은 그때 마음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뭐가 되냐면 자기가 더 이상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존재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고 그때 영채님이 보여. 그러니까 헬 엄마 눈을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보이고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마음의 세상으로 이제 본 거야. 마음의 세상을 한번 그렇게 본 아기는 다시 그 밑에 짐승성 수치 약자 경쟁심 막 미움 이런 게 올라와도 그게 거기에 그렇게 딸려가질 않아요. 왜? 그 마음의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봤거든. 그래서 분리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를 마음의 존재를 한번 인정하고 영채님을 딱 신성을 보고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이 몸뚱아리인 육신의 부모 에고의 자식이지만 내 진짜 내 본질인 마음은 그분의 자식이란 걸 뚜렷이 안 다음에는 그분 인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든 끌고 가. 영채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전한 거지. 그래서 요즘은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몇 년 안에 깨달을 거다. 내가 장담하는 게 그 짐승서 수치 분리되는. 그때 이제 진짜 마음의 세상을 본 거고 그때 본 마음의 세상은 깊은 견성을 지나가서 견성 상태에 살게 되는 거야. 제가 그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 다시 한번 반출해보면 깨닫고 싶다라는 집착적 욕구가 강했던 것이지 그렇지. 그 깨달음에 대한 당연히 깨달을 수 있어라는 그런 맥락에서는 아니었던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짐승이구나. 짐승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의심이 정말 오랜만에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느낌이 이제 생각으로도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 한 적은 없었는데 당연히 깨달을 수 있어 으쌰으쌰 이런 느낌의 욕심이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 짐승성이 작용을 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이미 장악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나 스님들한테 인터뷰해봐. 진짜 깨달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진짜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분이 그냥 한다. 이생에 대문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야. 근데 짐승성 수치가 분리된
우리 아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첫 마디가 그거야. 나도 이제 깨달을 수 있구나. 확신이 오는 거야. 왜? 나는 짐승의 자식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나는 용채님의 자식, 신성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신성의 자식은 잘하면 신성이 되고 용채님 자식은 용채님 되는데 그냥 깨달을 수 있지. 이렇게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뭐 마음에서 확신이 오면 그대로 가는 거지.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못 믿으면서 그냥 하는데 땅을 파면서 이거 팔 수 없다고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깨닫겠다고 짐승이 수치 떨고 있는 건데 100년이 가도 못 깨닫는 거지. 그럴 때는 그 차이가 확연한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의 세상에 살게 되면 견성 상태에 있다가 혹여 아주 센 관념에 올라와도 짐승성 수치가 올라와도 이게 짐승인 줄 너무 보이니까 시간이 가면 그 에너지가 빠지면서 또 분리가 돼서 또 가는 거야. 또 그 희망적인 거는 도반들과 함께 영채마을 식구들과 함께 수행을 하니까 그 공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직 짐승에서 인간으로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같이 하면 또 절도 하고 절이야 일단 몸을 움직이면 되니까 어찌 보면 마음의 그 세밀한 걸 찾아 들어가는 거는 둔한 사람은 힘들잖아요. 근데 절이라는 것은 일단 보이는 행위니까 거기에 작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수행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 나도 사실은 우리 아기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내려와서 우리 아기들 얼굴을 보면 나를 순진하게 보고 우리 엄마가 다 해주겠지 뭐 이렇게 보면 이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막 저를 갖다 집에서 3,000배 할래 봐라. 한 1,500배 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 내일부터 3,000배. 이렇게 되면서 극한의 돌파를 해야 그 죽음의 공포로 들어와서 죽는데 에너지 소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하니까 죽을 지경인데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영채마을이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밖에서 그 짐승성 수치로 고통받는 그 수행자들이 들어오면 한 번에 죽여줄 수가 없었어. 우리 아기들도 완전히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마스터 아기들이 그게 분리되면 그 짐승성 수치가 주로 쓰는 툴이 미움이잖아요. 뺏고 싶은 애고고 미워하고 경쟁심이고. 근데 그 미움의 애고들이 들어오면 좀 쉽게 자기 짐승의 수치를 인정하고 쉽게 그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돼요. 여기 에너지 장으로 공부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나 혼자 깨달아서 세상에 나 혼자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팀워크. 그래서 헬 엄마가 어떤 부분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끌고 가느냐고 내가 공부도 더 됐지만 윈윈이죠. 또 우리 아기들을 공부시킬 수가 있었어. 그 힘으로. 그게 윈윈인 거야. 그래서 드러날 때는 나와 우리 아기들이 같이 세상에서 집단으로 드러나서 한민족을 인류를 혼자는 결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수천 명 되는 건 금방이고 수천 명이 수만 명, 수십만 명 금방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왔기 때문에 그 이 에너지장 안에서 깨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에너지장은 영채님이 지금 그림도 있고 그치 영채 그림도 있고 이 영채 마을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 에너지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박살이 날 것이고 그 에너지장에서 먼저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박살 나고 나면 짐승성 수치 분리되고 죽고 나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아기들도 쉽게 죽게 하게 되고 서울에 지부 생기면 또 서울 지부에 영채 마을이 또 생기는 거지. 거기서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짐승성 수치가 분리가 될 거니까 우리 아기도 이제부터는 이제 수행이 좀 가속이 붙을 거예요. 네. 그 짐승성이란 그 단어가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게 그간에 제 열등의식이 행위했던 것들, 생각이든 뭐 어떤 거든 말이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총합이 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가 짐승인 줄 알면 인간으로 가야 되는데 짐승인 줄 알면 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짐승인데 그래도 인간들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야 되겠다. 아마도 영채마을에 좀 늦게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잠재의식이 아직 너무 괴롭지만 덜 열리고 애매한 사람들이 이제 짐승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제파악, 예, 주제파악을 하면서 진실된 수행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짐승성을 인정하고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경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살아남아야지 돈도 벌고
짐승성이, 짐승성이 이거죠. 너와 나가 분리돼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모든 에고는 그 짐승성으로 죽을 때까지 나만 인정받고, 나 사랑받고, 내가 더 남 이기고, 돈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하다못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도자인 대통령도, 요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분들의 의식도 죄를 이겨먹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의식인데, 다 그거가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있고, 너무나 그게 잘 사는 사람, 오히려 그걸 잘 쓰면, 현대인은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지옥에서 살다가, 그 미움으로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게 에고의 삶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래도 내가 이게 짐승이네 이렇게 뺏으려고만 살았고, 분별심으로 상생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네, 약자 마음 올라오면 남 미워했고 아닌 척하면서 가식되면서 뺏었고 내 편 만든다고 남 갖다 모함하고 이랬네, 뭐 이걸 인정하는 정도, 그걸 인정하는 것도 엄청난 큰 나는 투쟁이 됐다고 봐. 왜냐하면 많은 마음 공부하는 단체에서도 서로 공격하면서 우리가 더 잘났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공부한 아기들이 내가 거기서 돌을 몇 년 닦았는데, 이게 벌써 짐승성이야. 내가 이기려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단체가 더 크거든? 우리는 역사가 얼마큼 됐거든? 그럴 때 그게 이미 짐승성, 미움이잖아요. 내가 더 잘났다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다 그거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집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식했다는 자체가 이미, 인식하면 그 에너지가 다 올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짐승을 인식하니까 올라오지? 근데 그동안은 빼는 거를 안 시켰던 거야. 근데 이제 빼잖아. 절을 하면서, 인식하면서 절해야 돼. 그러니까 인식 안 한 상태에서 난 짐승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암만 절해야 아프기만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제 에피소드가 우리 절하는데 참가자 한 분이 계속 그 풀어내기를 좀 미움으로 하니까, 제가, 저는 사실 그분하고 거리가 먼 자리에 절하고 있는데 7시간 내내 내가 저 인간만 죽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막 이렇게 미움의 살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참고 산 애고니까 어지간히 올라오다 말거든요. 근데 정말 7시간 내내 내가 저 인간만 죽일 수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하진 않지만 마음은 정말 너무 선명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움이 짐승성의 수치잖아. 근데 그 미움을 인식하고, 내가 그 미움이구나, 짐승성의 수치구나를 인식하고 하면은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괜찮아.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리 절을 해도 개가 하고 있는 거지, 굴레에 갇혀버리는 거지. 그럴 때는 깨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해서 깨서 인식하고 또 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동영상 보고 절만 하면 깨달아 이거 아니야. 근데 뭐 재미난 거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마스터들 다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참고 있었던 거야. 난 진짜 짐승인가 보다 하면서, 심지어 수행 그 잘했어. 그렇지. 자기 짐승이 얼마나 청산했어.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저보다 진짜 수행 잘하는 분들도 다 난 내가 짐승인가 보다 하면서 그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공감받으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아가들도 이제 드디어 내심정을 아는 거야. 쳐주는 거야 그 아기가. 그 짐승성 수치 미움이 그렇게 큰 아기가 못 알아차리고서 계속 쳐주면 내 거가 다 올라와. 나는 그 아기보다 작으니까 올라와서 그걸 버리게. 내 그럴 때 내 거 보고 내 거 인정하면 청산이 되는 거야. 나도 그래서 청산이 됐어. 제자들이 와서 개미움으로 나를 쳐주면 내 미움이 올라오면 아 이거 내 거지 하고 청산했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거지. 근데 그 아기도 이제 깨주려면 얘기는 해줘야 되겠지. 이제 해줘야죠. 제가 참는 살기가 정말 센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참는 살기가 세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건드리지 않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다들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이제 깨달음, 대각, 이것 또한 다르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 맞나요? 그렇죠. 근데 정의라는 게 사실은 딱 정의를 내린다기보다 사람들이 다들 얼추 자기가 아는 경지에서 대각을 얘기하고 이럴 거라고 또 누가 깨달은 사람 얘기해놓으면 모든 에고는 각자 다르게 다 해석해요. 그래서 신통을 하는 게 대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애기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면 대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들 사람마다 자기가 잡고 있는 그게 다르지. 예. 그러면 대각은 뭐 헤라 엄마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저희한테 즐겁게 걸림없이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뭐 물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애고들이 각자의 원형 따라 대각의 관점들은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대각은 정의하지 않는 걸로 해야 더 좋겠네요. 그렇죠. 대각이 이런 것이다에 정의를 하면 메어버려. 예전에는 체험을 얘기해줬더니 체험에 메어서 어떤 아가 자기 대각했다고 막
생명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보따리 싸서 갔잖아. 뭘 봤대. 부처님인지 예수님인지 뭔지. 그러면 이제 대각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실체를 잡으려고 할 때 에고는 분별심으로 메워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 박철 대우랄까? 이런 거 한 사람들 보면 언어가 별로 없잖아. 왜냐면 언어로 얘기할 때 이미 그 언어로 이번에 그 영체님을 보고 짐승성 수치에서 벗어난 아기들의 체험을 보면 언어의 메인은 그 언어가 더 이상 이걸 표현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각도 언어를 표현해 보이면 이게 근데 이제 대충 윤곽을 얘기하자면 대각 진실한 대각은 진짜 살아있는 신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죽어있는 공자리에 가 있는 건 대각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냥 보고 내가 삶에서 그 본래 에너지를 쓰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대각이 아니야. 인간이 진짜 신성이 되는 건 그 에너지를 쓰고 걸림없이 그냥 걸림없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큼 큰가가 또 그 도력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사람마다 또 에너지 세기에 따라 조금씩 또 다 다른 거지. 신성이란 단어를 쓰시니까 또 영체말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익숙해도 여전히 12분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본성, 법성, 불성 이런 단어에는 좀 친숙하지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성령, 영체 우리가 얘기한 영체님, 본성의 작용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는 원래 전문적으로는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보신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용어라서 통상 이제 불성애라고 표현을 하죠. 불성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성이란 단어까지 가면 이제 드디어 신, 하느님 하면서 종교, 그다 그러면서 뭔가 교주 뭐 이런 느낌의 오해들을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머리가 발달해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한테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교주, 종교,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감정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영체망할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사실 부정성에 어찌 보면 뭐 아주 익숙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미 7, 8년 전부터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또 쑥 구름처럼 지나가고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러려니 하는데 영체망을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맞다라고 딱 분명히 인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본성 본래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성도 좋고 나는 하나님도 어떤 용어든 나는 내 입장에 똑같아. 근데 왜 신성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합친 게 신성 같거든. 어떤 종교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뭐 알라신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신하면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신성 왜 성자를 붙였냐면 그냥 신이 아니라 그게 물질이 아니라는 의미, 또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우주 근원의 대작용 원리, 그 근본, 참나. 그거를 통칭할 때 신성.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초종교. 그래서 우리 여기 명체만에서 수행하는 아기들 중에 교회 학교 선생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도 있고,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아, 신은 다 하나야. 신성에 사랑하는 마음은 다 좋은 거지. 그걸 뭐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보면 막 절수행도 하지만, 찬송가도 막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아? 왜 신을 사랑하는 노래를 듣는 게 나쁜 건가? 그렇게 볼 때 그냥 신성을 통칭해서 그냥 그래 얘기하는 건데 그게 또 불관념이 올라오면 또 바로 정정해져서 뭐 본성을 얘기한다. 용어에 매이지 마라. 본성. 당신이 원하는 불교인한테는 불성. 기독교인한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본성이 제일 맞겠죠? 본성 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본 거와 그거를 본 정도에 따라 그 본 것도 그냥 그 멈춰있는 그 죽어있는 공짜리 본 사람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알아가는 것도 알미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의강아기를 알 때 처음에 이렇게 보고 얼굴하고 신체 사이즈를 이렇게 아는 거와 조금 지내다 보니까 얘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음식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얘는 이래 특성을 안 거와 좀 더 지내니까 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점점 깊게 알아가지. 도력이란 그런 거예요. 본성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신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그 신성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래서 그 급기야는 본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그거는 깊이 안다는 건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거죠. 내가 우리 의강아기한테 아주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기들보다는 내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훨씬 관심이 많아. 왜? 내가 내 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가 깊어지는 건 딱 한 가지와 연관이 있어요. 얼마나 본래를 사랑하는가. 나의 근원인 참나를 사랑하는가에 따라 자꾸 우리 의강하기도 깨달음을 사랑하니까 집착이라도 좋아. 사랑하니까 더 알려고 하고 노력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별로 마음공부, 그냥 마음공부는 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공부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인가? 오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 나보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한 얘기인가? 신성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건 뭐냐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의 능력을 네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영채님이 왔을 때 내가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왜 하필 저한테 왔습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고 되게 연약하고 이거 더군다나 뭐 별 볼일 없는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거죠. 네가 날 너무 사랑해서. 다 버리고 나만 보니까. 남자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뭐 목숨도 버리고 다 그냥 나만 보니까. 한결같이 나만 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오직 하루 종일 생각은 그거밖에 안 해. 마음이 왜 저럴까? 본래에서 이렇게 계속 내가 그 마음 거기에만 꽂혀있고 어떻게 하면 깨달아서 신성과 하나 될까? 하나님과 하나 될까? 본래와 하나 될까? 이 생각만 하니까 네가 날 너무 사랑해서. 그거가 답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할 때 어떤 진짜 깊게 공부돼서 완전히 깨달으려면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용어에 매이고 분별하지 않고 어떤 거든지 알려고 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 작용을 더 알려고 하고 3,000배를 시켜도 내가 사랑해서 이거 알려고 하니까 이걸 하고 나면 각성이 오고 신성에 대해서 더 알게 돼. 참나에 대해서 더 알게 돼. 그럼 하는 거지. 그게 좋아서 나도 공부했던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진짜 마음에 대한 지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 그게 이제 본래에 대한 사랑이지. 그래서 그걸 알수록 작용을 알게 되고 안만큼 살아있는 공이라고 하죠. 죽어있는 공은 본체를 얘기해요. 본래. 그거는 이제 불가에서는 그게 법신인가? 법신. 법신. 그치. 그 이제 거기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지대하게 알게 되면 우리 아기의 취향을 알듯이 본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돼. 그걸 내가 알게 된 만큼 쓸 수 있게 돼. 알게 된 만큼 쓰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거. 이거 머리로 안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된 만큼 쓰게 돼. 이게 살아있는 공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공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 경전에 보면 크게 죽으면 크게 산다. 이게 그거예요. 크게 그냥 확 그냥 나를 죽여서 에고가 완전히 죽었을 때 얼마큼 에고가 죽느냐에 따라서 크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쓰는 거야. 그럼 영채님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헤라 엄마가 완성한 영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뭐랄까 객관화된 표현에서는 성령 혹은 뭐 보신 뭐 불성 본성의 작용 이렇게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헤라 엄마가 완성한 영체인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영체는 말하자면 본성의 작용, 살아있는 공 에너지예요. 그래서 의상 대사가 얘기한 온 세상이 꽃비로 가득 차 있다가 바로 그 영체님을 그 사람도 그걸 본 거야. 누구나 깨달으면 자기만의 그 영을 갖게 돼요. 본체는 하나지만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갖는 영은 작용이 틀려요. 그 사람의 도력에 따라 그 에너지의 세기가 다르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헤라 엄마의 영체님은 예술성이 강해요.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여자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줄 때 그냥 뭐 말이나 이런 거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술성, 아름다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그런 쪽으로 발달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그 능력이 사실은 그 사람이 완성한 그 개체의 특성을 약간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색채를 띠게 돼 있어.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의 색채 그 보신의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해요. 그 성령의 힘을 발휘해. 우리 아기들은 뛰어난 예술가가 될 거야 나중에. 다들 그 예술가만 예술가가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예술가죠.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그걸 아주 예술로 승화시켜서 그림도 그리지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마음 이해도 해주면서 행위 예술을 하면서 모든 게 예술로 승화해서 지극히 아름다워질 거야. 헤라 엄마의 제자들을 결국 헤라 엄마와 같은 그 예술에 대한 원형과 관심도 높은 아기들이 온 거고 그 아기들이 왔고 그 아기들이
그 삶이 행위 예술이 될 정도로 아름답게 하면서 세상에 그 아픈 마음 인정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성한 그 영체를 따르는 아기들은 그 힘을 받고 저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쓴 그 깨달은 사람의 그 영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받고 그 에너지장 안에서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이제 그 영체님의 힘이 제자들이 따르는 만큼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체님 에너지를 쓰잖아. 본성의 작용. 그 작용을 쓰면서 의식의 작용을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영체님 힘은 강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더 강해지는 거야. 점점 세지고 있는 거야. 그 힘이. 우리 아기들도 따라오고 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 힘은 무한대예요. 계속 더 세지는 거예요. 몇 천 년에 한 번씩 완전한 깨달음 혹은 그에 가까운 스승들이 태어나서 완성했을 때 그 시대 이후에 그 색깔로 이제 전 우주가 이게 꽃비를 내리는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따르면서 근데 따라서 끝내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화되거나 그분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사실은 끝내 올바르게 갔으면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돼야 되고 부처의 제자는 부처가 돼야 돼요. 헤라의 제자는 헤라가 되는 거지. 영체니까 영체님이 돼야 되는 거야. 신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각자 여러분도 조금은 똑같은 영체님이지만 빛깔이 달라. 그래서 영체님을 만난 아기들이 말이 다르잖아. 조금씩 지켜준다고 하는 아기, 예쁜 엄마라고 하는 아기 뭐 다르잖아. 그치? 빛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영체님의 향기는 다 나와. 다 아름다움과 예술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라 엄마는 여자니까 지극한 모성애가 있어. 사랑이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섬세한 사랑이 있고 유연하고 그러면서 강인한 모성애가 밑에 깔려있는 그런 영체님의 마음은 공통적인데 자기만의 색깔이 거기 딱 가미돼요. 우리 아기는 좀 더 섬세할 것이고 배려있고 젠틀해질 것이고 로맨틱하면서 그러면서 강인하고 냉철함이 나올 것이고 아기들마다 조금씩 그게 자기만의 색깔이 가미되는 거지. 헤라 엄마에게 팬들이 이제 생겼고 그 팬들의 활동들을 볼 때 아직 헤라 엄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교조와 관련된 오해를 100%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니 BTS한테 그렇게 매달릴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수행한 헤라 엄마한테 팬들이 생기는 건 갖고는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울까? 현상은 어찌 보면 얼핏 같은데 그 수행이라는 흐름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오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연예인들보다도 그러니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종교적인 색깔과 함께 부정성의 큰 흐름이 또 한 축을 흘러가는 거죠.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저랑 대면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데 설명할 기회는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뭔가 그 부정성과 관련된 거 한번 총괄 정리 해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예수도 그렇게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박혔고 부처님도 사실은 누군가 죽이려고 침입을 하고 미움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아가들을 좋아하는 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의 그 어떤 그런 막 집착 누군가를 좋아하고 막 그때 느끼는 기쁨 그거를 대리만족하려고 그냥 그 마음을 쓰는 거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막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인생을 그렇죠. 팬심이 또 사그라들고 네, 사그라들고 또 옮겨가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가수로 옮겨가고 근데 헤라 엄마를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헤라 엄마 인간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아기들이 세션 받으면서 분명히 마음을 아는 아기들 그런 아기들은 내 눈을 보면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한 자리 이해받았고 그 마음의 엄마라는 걸 너무나 뚜렷이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팬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나도 우리 아기들이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 짐승성의 수치가 강할수록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만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절대 사랑 못 받는다고 자기는 열등한 존재라 남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느낀 게 짐승성의 수치죠. 그게 강한 미움의 에고들은 그게 미움이 올라와요. 질투를 쓰고 저들이 그렇게 사랑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짐승성의 수치의 미움이 뜨고 뜨면은 그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수행을 많이 한 아가들은 알아차리면서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엄마가 미운 적도 있고 두려운 적도 있고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걸 딸려갔었듯이 근데 분리를 했잖아. 분리가 안 되고 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가들도 사실은 나한테 와서 미워했던 아가들도 짐승성 수치를 딱 인정하고 죽고 보면 나를 되게 사랑하게 되잖아. 그 아기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그리고 에고의 세상에서는 거의 다 짐승성 수치를 그게 당연한 거로 알고 사니까. 근데 그게 이상하게 세게 올라온 거야. 왜냐하면 이쪽의 세상은 너무나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의 세상은 행복하니까 그거 보면 질투, 자기는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질투 미움이라든가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질투 미움이라고도 생각 안 해. 부정성으로 올리면서 생각으로 돌리면서 저거는 사이비야, 저건 종교 교주야 막 이렇게 미움을 쓰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미움이라는 것도 인식이 안 되잖아. 맞아요. 그게 미움이잖아. 왜 미움인 게 자명하냐면 내가 그들한테 뭔가 뭘 뺏었거나 해코지를 했거나 잘못했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나뿐이 아니라 그 안티팬들이 있잖아요. 또 연예인도. 연예인들을 따르고 사랑하는 거고 사랑받는 거 보면서 그들도 또 그게 올라와서 아이쿠 내가 가끔 얘기해. 연예인들이 뭐 자기들한테 돈을 빼서 뭐래. 왜 그렇게 미워해.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벌써 사랑 뭐 자기는 그렇게 사랑 못 받는다고. 질투 미움 쓰는 거야.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 애고는 절대 남 사랑받는 꼴을 못 보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나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이제 나를 갖다 미워할 때 사실은 뭐 연예인한테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잖아. 사이비 교주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헤라 엄마도 그 프레임 벗으려고 지금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를 했는데도 너무 열광적으로 좋아하니까 화가는 아무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또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1세대 아이돌 화가가 될 거예요. 노래로는 아니지만 나는 화가예요.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뭐 그래서 동인의 프레임을 벗어버린 거야. 그거로 인해서 프레임 씌워서 미움 쓰고 아가들이 그러니까. 부정성 올라오신 분들은 이 말을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차피 또 부정성 쓰고 미움 쓰는 아가들은 연예인들한테도 하는데 또 쓰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 인정해주고 그 아가들이 거기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잖아. 자기들이 부정성 쓰면서 고통받는데 하기가 짐승성이라는 단어에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미움이란 단어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니까 미움하면 그게 뭐지? 뭐 나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막 미움 쓰고 부정성 논리적인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 심지어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뭐 영채 마을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예전 같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 그냥 짐승이 짖고 있구나.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논리와 이유로 그럴싸한 그런 논리는 저도 능숙한 사람이었으니까 아 내가 그렇게 그럴싸한 논리로 마음의 실체는 안 보고 막 마치 배려하는 척 도와주는 척 조언을 하는 척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죽음의 공포를 안 들어가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쓰는 게 부정성. 두려움이 먼저 뜨면서 부정성을 쓰지. 두려움이 뜨면서 저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미움이란 것도 두려움이 미움이거든요. 사실은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에너지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걸 머리를 설명해서 알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 사필귀정.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나를 믿는 이유가 있어. 10년이 넘게 나랑 같이 있었던 아기부터 짧게는 5, 6년에 같이 있었는데 헤라 엄마의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이 나는 오직 마음 공부하고 나는 사실은 우리 연예인 중에서 박진영 아가가 제일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에도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좋잖아. 사랑하잖아 노래를. 내가 그래요. 내가 뭐 아무리 해도 나는 사랑하거든 마음을. 그치? 박진영 그 가수는 사장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지. 계속 자기 즐기고 놀잖아. 나는 아마 늘, 나 80이 돼도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 알려주고 막 놀을 것 같아 우리 아기들이랑. 그러니까 나는 늘 그거밖에 관심이 없던 여자였고 한결같이. 그러니까 그 내 진심을 믿는 거지 우리 아기들이. 어떤 목적이 없어 사태계. 오직 사랑해 본성을 본래를 너무 사랑하죠. 영채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는 황홀해. 근데 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걸 아니까 우리 아가들이 나를 다 믿고 따라오는 거야. 세상도 똑같아. 지금은 저 여자가 뭐 뭘 뺏고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현혹하는가 교주짓해서 뭘 지배하려고 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필 규정이죠. 반드시 알게 돼 있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거는 뭐 눈가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끝내는 알게 될 거라고 느끼고 내가 어차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가들이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미움 쓰는 그 짐승성 애고를 깨기 위해서 왔고 그걸 깨려면 엄청난 저항이 올 거는 난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그럼 받을 거예요. 미움 주면 미움 받고 부정성 쓰면은 지켜보라고 하고 난 내 길을 가서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요. 구원은 딴 게 아니야. 자기 구원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그 짐승성 수치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고 깨고 나와야 돼. 자기 마음 보고 깨고 나왔을 때 다른 세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선거에서 져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1등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닌 거를 알아야 되죠. 저희 제자들도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짐승성이 이제 덤벼들겠죠. 저희가 물론 청산하겠지만 그것을 능히 맞이하고 또 청산할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아가들이 지금 2일차거든, 3,000배? 근데 예전에는 참 우리 아가들을 보면 그 뭐라 해야 돼? 단단하지 않은 느낌. 조금만 외부에서 들어도 막 휩쓸리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딸려가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짐승성의 수치는 안 죽으려고 저항하거든. 온갖 시비 분별을 쓰면서 안 죽으려고 막 미움을 쓰면서 계속하거든. 근데 그거를 봐. 우리 아기들이 약해갖고, 짐승성 수치, 늑대가 몰려오면 저거 어떡할까? 마음 세상에서 저항을 뚫을까 했는데 요새는 3,000배 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 하잖아. 딱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딱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제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 100일만 이거 3,000배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 짐승의 수치가 분리되고 정말 단단해질 것 같아. 단단해지고 든든하고 여러분이 깨달음의 초석이 마련이 돼서 여러분이 먼저 깨달음으로 가고 몇백 명만 깨달음. 제 생각엔 이 환경만 계속 제공해주면 저녁 때는 다들 다 절하러 간다. 그래서 그냥 뭐 당연한 예전에 우리 한 4, 5시간 달리기 하면서 에너지 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에너지를 빼고 의식 확장을 시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몇 년 안에 감히 이제는 나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헤라 엄마는 확실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거짓말을 혹시 했다면 내가 몰라서 얘기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는 나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아기들한테 니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몇 년 안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 니네 못 깨달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언정 근데 이제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년 안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반드시 깨달을 거야. 내 직계 제자들,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몇백 명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을 보면 세상의 아가들이 깨어나고 따라올 것이고 그때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부정성, 미움의 짐승성의 수치 가진 아가들도 다 따라오게 될 거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자기의 그 미움과 부정성을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성으로 오는 아기들을 보면 거부하는 마음, 미움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부정성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고 그 두려움, 부정성 쓰는 두려움이 죽으면 됩니다.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짐승성 정말 열심히 청산해 보겠습니다. 오야 우리 아기도 본인은 아직 이만큼 봤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로 어떤 부분은 마음을 인정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차리잖아. 예전에는 막 쓸렸는데 되게 중요한 거지 한 걸음 마음 세상으로 한 보루 디딘 게 이미 반은 간 거니까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